반가워요 여러분. 클래식을 클래식으로만 입으면 올드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코디 팁을 더한 썸머 클래식 룩. 클래식하게 정말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는 단품 활용도가 높은 셋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너는 기본 슬리브리스 입고 가방은 블랙으로 좀 쉐입이 잡힌 거, 청키한 굽으로 블랙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봤어요. 카라 없이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은 여름에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기장은 너무 짧지 않은 크롭 기장이고 뭐 특별히 유행 없이 오래오래 잘 입을 것 같은 스타일의 자켓이에요. 화이트 베이스에 텍스처가 살아있고 블랙 얇은 스티치들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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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클래식한 단추인데 에코너의 로고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슬리브리스 탑은 모든 옷의 이너템으로 손상이 없는 아이템이잖아요. 요렇게 스칼럽으로 디테일 살아있으면서 네이비로 요렇게 컬러 되어있는 거 요것도 예쁜데 요 컬러 보이세요? 연보라 텐슬 원단으로 되어있거든요. 뒤집어서 입으면 요런 스타일 됩니다. 팬츠는 같은 소재로 되어있고 전체 이렇게 안감 들어가 있어서 비침 1도 걱정 없이 입을 수도 있고 착용감 굉장히 좋아요. 부들부들. 이 뒤에 보면 또 이벤트로 요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디자인이어서 든든한 여름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언제 입는 옷이니까 여행 갈 땐 못 입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트윌리 있잖아요.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묶는 순간 여행 기분 완료. 소품 몇 가지만 바꿔봐도 활용도가 높다고요. 하나 있으면 진짜 뽐내 스타일이 바로 이런 기본 클래식 스타일이잖아요. 사랑스러운 이렇게 카라가 있는 요 원피스에 독창성이 돋보이는 요런 반지들 여기에 하나 끼고 요 데일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스트랩이 있는 구두를 신어봤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출근 룩으로 여름 정석 룩인 것 같아요. 3g 정도 나가는 원피스에 진짜 진짜 가벼운 코튼 폴리 이렇게 혼방으로 시어서커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약간 텍스처 느껴지시죠? 이 정도로 얇은 원단인데 몸판에서 여기까지는 안감이 다 있어서 비칠 리가 없고 팔 부분 이런 거 은근하게 세상 얌전해 보이지만 나 아찔한 맛이 있다고 그런 느낌?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요소들이 숨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트 터크가 이렇게 두 개 잡혀있고 저는 끈을 느슨하게 그냥 이렇게 연출했거든요. 끈을 조금 더 좋아서 이렇게까지 날씬하게 떨어지는 카라 부분에 이런 스칼롭 디자인으로 둥글게 되어 있는 거 굉장히 귀여운 느낌 나고 자수 디테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정하고 예쁩니다. 요즘에 원피스 운동화 룩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시스루가 돋보이는 스니커즈를 신어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린 컬러로 캡을 이렇게 썼거든요. 캐주얼한 느낌이 있게 큰 가방으로 어깨 툭. 조금 전에는 약간 언니 같았다면 지금은 약간 발랄한 느낌. 좋은 시원한 스타일. 근데 이제 여기에 피셔맨 스타일을 청키한 굽의 요 샌들 그리고 반팔 자켓 입을 때 요런 시계 실버 톤으로 하나 있으면 궁합 좋아요. 여기에 머리 핀까지 딱 하나 하면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너무 가볍고 편해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착각. 풀 블렌드가 되어 있는 자켓이거든요. 풀 덥다고요? 노노노노. 쿠르를 썼다는 거 굉장히 시원해요. 소매통 넓지 않아도 기장이 길면서 팔뚝 커버 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호시 스티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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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백면 안감 없고 앞판에만 이렇게 안감이 얇은 걸로 속주머니도 하나 있거든요. 에코너의 시그니처 버튼. 이런 거 굉장히 고급지죠. 라이트한 베이지 컬러 베이스에 이렇게 블루톤으로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연두색 컬러로 이렇게 조금씩 포인트 있고 그 위에 브라운 실도 들어가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앞 뒤로 호환해서 입을 수 있거든요. 뒤에는 V넥. 소재는 코튼이랑 린넨이랑 혼방되어 있어서 쾌적하고 흡습성 좋고 여름에 그냥 딱인 아이템이죠. 이런 것들 멀리서 보면 저거 A라인 스커트인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라인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딱 빠졌거든요. 포켓 디테일이 있어요. 약간 카고의 맛이 살짝 나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이 밴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러분 진짜 밴드 들어간 바지 중에 제일 예쁘다. 여러분 이렇게 흰 부츠만 신어도 룩이 또 확 달라 보이죠. 먹부려야 되는 장소에 놀러 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Oh, I keep sinking into your blue.
메디테인형 에스파드류로 요거를 하나 신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끈 있잖아요. 요런 가방을 한번 택해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머리 요런 거 딱 하나 하면 뭔가 좀 약간 로맨틱한 느낌이 있어. 제 패션 인생 20년 동안 제일 예쁜 피키인 것 같아요. 기본 소재감은 살리면서 굉장히 로맨틱한 요소를 많이 넣어서 마치 블라우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거든요. 소매에 이렇게 볼륨이 있는 요런 티셔츠라서 팔뚝도 커버되고 어깨 모양이나 쉐입이나 넓이나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아이템? 아까 에코너가 보면 커버해주는 거 그런 거 진짜 잘 쓰지 않아요?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카라 보면 곡선 부드러운 느낌으로 뒤에는 요렇게까지 되어있고 요 레이스 디테일 있잖아요. 요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여름의 로맨틱 클래식. 여름 데일리 팬츠로 이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닿는 촉감이 시원하고 코튼 나일론 혼방 소재이고 턱으로 인해서 이게 마치 포켓 웨이 달린 볼륨처럼 그런 느낌을 살짝 주면서 마우스 티치 이렇게 준 거. 카고 팬츠는 아닌데 마치 그런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뒤에는 허리 밴드 편안하게. 잘한다 잘해. 면 플리츠 스커트 클래식 아이템이기도 한데 이번 시즌에 가장 좀 핫한 아이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스커트가 다들 미니 스커트여서 진짜 입기 좀 망설여지고 못 입는 분들도 많으셨다면 이 기장감은 정말 정말 안정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되는 기장의 스커트를 입을 때는 굽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길어 보이게. 가방은 진한 브라운 끈이 있는 이런 느낌들이 클래식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있고 뭐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한데 이번 시즌에 또 요런 아이템 너무 효자 아이템이거든요. 조직감이 살아있는 와플 조직. 여기는 여러분 니트로 이 조직감 보세요. 얼굴 근처에서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주면 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소매가 긴 기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롤업을 하면 부분 원단으로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할래하면 이렇게도 입을 수 있다는 거. 이 스커트는 소재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코튼 백인데 밀도감 굉장히 좋고 친환경 코튼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보면 플리츠가 여러분 그냥이 없어요. 다 불규칙이야. 허리 벨트가 가죽으로 옆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이게 하나의 디테일처럼 보여서 벨트를 안 했을 때도 이 부분이 되게 고급지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검정 벨트 이렇게 메고 찔러더 입었거든요. 스커트의 이 안쪽에 보면 밀리지 않게 실리콘 처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딱 넣어 입었을 때 쑥쑥 빠지거나 모양을 연출했을 때 막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런 데님 팬츠나 데님 느낌이 나는 여름 팬츠들 있잖아요. 요런 거 입고 네이비를 입으면 톤이 통일돼 보이면서 굉장히 고급진 컬러 조합들. 목걸이만 껴도 여기에 이제 헤어밴드를 하나 하려고 해요. 신발은 뮬 스니커즈로 신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고급진 옷들이 좀 받쳐주고 액세서리 몇 가지를 추가하니까 완전 분위기 좋아졌죠. 데님은 아니고 코튼이랑 린넨이랑 혼방되어 있는 소재거든요. 린넨이 가스람도 없고 코튼이 뽀송뽀송하고 쾌적한 느낌? 거의 부들부들하기까지 한 그런 터치감이 있어요. 턱이 이렇게 잡혔거든요. 가운데로 스티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적당히 와이드 핏으로 그냥 활동성 좋고 완전히 아래로 꺾여서 내려오는 이 컷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니트인데 그만큼 유행도 안 타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카라 부분에서 단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게 이렇게 니트를 짠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예쁘고 코튼 나일론 혼방으로 되어 있는 원사인데 강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꼬임을 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터치감이 시원하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텁텁한 느낌 없이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비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살짝 약간 시스루 느낌 나면서 그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하나 있으면 진짜 오래 입겠다 싶은 고급스러운 니트네요. 클래식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롱드레스인데 이런 디자인은 잘 쓰지 않는 좀 스포티한 소재감을 이렇게 믹스를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클래식이 이런 건가? 넥 부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리브로 처리되어 있고 연복점이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소매 부분은 스팀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도 펴지는 마법? 이게 이렇게 쉐입이 잘 잡히는 거는 요 패턴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절개가 있고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볼륨이 확보가 된다고 해야 되나? 어깨, 팔뚝 이런 거 다 커버돼서 이건 진짜 마법 같은, 축복 같은 원피스? 포켓이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안정감 있는 느낌? 전체 안감 다 들어가 있어서 비침 걱정 없고 이런 컬러들 그냥 무난 무난해서 질리지 않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머리에 곱창을 해볼까 하고 가죽 곱창을 이렇게 맸다가 손에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팔찌처럼. 그리고 신발은 하이탑 컨버스를 종아리 제약 때문에 잘 못 신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리 거의 안 보일 때는 요 궁합 너무 예쁘지. 운동화 벗고 이렇게 좀 통통한 청키 굽의 신발에 이런 미니백 들어도 예쁠 것 같아. 기장감 이렇게 안정적으로 긴 요런 원피스들은 약간 공식 같은 입는 법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가장 소녀스러운 느낌, 이런 원피스들이 느낌을 가장 로맨틱하게 살려주는 왕핀을 하나 꽂아볼게요. 체형 커버 완벽하고 무게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몸에 닿는 촉감도 좋은데 굉장히 시원해요. 이 원피스는 굉장히 영리하게 디자인한 게 절개가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식사 방향으로 체크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에서는 사선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선으로 원단이 되면 이렇게 360 90도 훌 질 때 모양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옷의 예쁜 실루엣을 살리면서 원단은 절약한 천재 디자이너가 거기 숨어 있었구만, 맞죠? 스마트합니다, 에코너. 여러분 일단 신발을 이렇게 갈아 신어봤어요. 그리고 비즈 목걸이 이런 거는 여름에 하고 있으면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원피스가 넥 라인이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원피스여서 뭐 어떤 목걸이 껴도 잘 어울려요. 가방은 귀여운 반달백으로 이렇게 들어봤어요. 제가 봄에 니트 베스트를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여름 원피스에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비는 귀여워지는 느낌? We can take this ride wherever it goes as long as 그냥 기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쁜가요? 이 라인이 너무 예쁩니다. 사다리꼴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이비로 이렇게 묻혀 들어가는 느낌의 체크에 이렇게 텍스처만 살짝 살아있는, 그리고 소매가 살짝 이렇게 나가면서 곡선지게 되어 있고 잡아놨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살짝 턱이 지면서 볼륨이 이렇게 생기는, 더 내려입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입어도 되고 선을 조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뒤에 디테일을 단추로 했거든요. 그런 거 좀 귀여운 것 같아. 엄청 가벼운 느낌으로 기장감 충분히 길고 전체 안감 들어가 있어서 비침 염려도 없고 이런 부분도 날씬하게 이렇게 끈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앞에서 묶어도 되고 이렇게 뒤로 묶어도 되고 이거는 하기 나름인데 저는 앞에서 살짝 사이드로 해서 웨리본으로 이렇게 매봤습니다. 주머니가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여기 포켓까지 있다는 거. 이런 원피스를 입을 때 저는 1순위로 웨리젠 슈즈를 신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신은 건 블랙이고 화이트를 신으면 조금 더 시원하고 좀 청량한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썸머 클래식 룩 요즘 느낌 한 스푼 재밌게 보셨어요? 오늘 어떤 룩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요 예쁜 피켓 티셔츠 세 분께 선물 드릴 거예요.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W컨셉과 에코너에서 연보라님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 있으니까 그것도 더보기랑 확인해주세요. 갑니다.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